안녕하세요. 닥터 스키니 최보현 원장입니다. 요즘 연말이라 연말 모임 또 연말 여행 많으시죠? 저도 오늘은 아이들과 호캉스 와서 정말 살찌는 것들로만 치킨에 프렌치 토스트에 정말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수영장을 가자고 하는데 이 뱃살 때문에 수영복을 못 입겠어서 급하게 지금 헬스장에 내려와서 먹은 거 다 태우고 가려고 왔습니다. 연말에 아무리 외식 많고 해도 오늘 알려드릴 저의 연말 운동 루틴을 함께 하시면 뱃살 쏙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보실게요. 오늘 연말 운동 루틴은 총 5가지 동작이고요. 짧은 시간에 고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러닝맨 동작인데요. 자, 다리 앞뒤로 벌리고 한쪽 다리를 계속 올렸다 내렸다 20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운동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이 땀이 나거나 숨이 차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발 다 하시면 반대쪽 발을 내밀고 똑같이 20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스쿼트 점프 동작인데요. 이 스쿼트 했다가 점프하는 동작이고요.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냥 스쿼트만 하는 것보다 점프까지 하는 병합 동작이라 칼로리 소모가 훨씬 많습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프로펠러 동작인데요. 자, 발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팔도 프로펠러처럼 아래로 뻗었다가 옆으로 했다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20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실히 숨이 차고 땀이 나는데요. 여러분도 숨이 차시나요? 운동으로 살이 빠지려면 반드시 이렇게 숨이 차고 땀이 나셔야 하기 때문에 산책하듯 걷기보다는 이렇게 강도가 있는 인터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동작은 스쿼트 킥 동작인데요. 자, 아까 먹은 치킨 태워버려 하면서 빵 차주시고 그리고 아까 먹은 빵이랑 케이크 다 날려버려 라는 마음으로 빵빵 차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반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작은 트위스트 런지 동작인데요. 자, 런지 했다가 한쪽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다리에 10번씩 반복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오늘 동작 중에서 가장 균형 잡기가 어렵고 또 코어 힘이 필요한 동작인데요. 어려우신 분은 보다 천천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런지 했다가 무릎을 당겨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쓰는 동작이기 때문에 역시 칼로리 소모가 높습니다. 자, 오늘 운동은 이렇게 다섯 가지 동작을 2에서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말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렇게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해 주시면 뱃살 쏙 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운동을 마치고 아이들과 수영을 하러 갔는데요. 여러분도 연말에 칼로리 타파 운동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날씬한 연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